야, 가위바위보에서 떡볶이 할까? 그런 걸 왜 하냐? 심심하잖아. 너 혼자 해, 나 바빠. 소심해서 톡 하나 못 보내고 있는 주제. 남의 톡 그렇게 막 보는 거 아니야. 네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진짜 좋은 톡 멘트 하나 알려줄게. 대신 내가 이기면 아우창 어때? 야, 네가 좋은 톡 멘트? 지나가던 고릴라한테 맡기겠다. 야, 나 작년에 10명한테 고백받은 거 모르세요? 그건 네가 얼굴은 예뻐서 그런 거고 성격 보고 다 도망갔잖아. 뭐래, 아니야. 다 내 매력에 빠진 거거든? 내가 말을 이렇게 해도 글은 잘 쓰잖아. 나는 1등급. 콜? 아, 대신 내가 이기면은 톡 멘트랑 딱밤, 네가 이기면 그냥 아웃창, 오케이? 콜! 가위바위보! 야, 빨리 톡 멘트! 한 판에 한 음절이야. 뭐? 다시 해, 빨리. 어, 그래, 그럼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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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판 이겼으니까 한 3판만 더 이기면 한 문장 안에 되겠다. 빨리 해! 가위바위보! 어. 아싸! 야, PC방 가자! 어. 우와. 야, 톡 멘트 알려준다며. 그걸 남의 손에 빌리고 싶냐? 와, 지금은 알려준다면서. 알려줄 수도 있지만 네가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주지 않겠어. 야, 그럼 가위바위보 왜 한 거냐? 아니, 나 이거 왜 맞은 건데? 어? 농구공이다. 치즈 필린 농구공 아니세요? 요즘 왜 안 나오셨어요? 감기 들리셨다고. 다들 보고 싶대요. 비굴해 보이지 않으면서 유머러스하지만 이쿨한 느낌. 같이 하자. 야, 그거를. 아, 저기서 던져야지. 왜? 고릴라 같아. 뭐가? 아, 네가 공 찍는 게 고릴라 같다고. 사진 찍어야지. 아이씨. 아, 너 톡은 보냈어? 쿨하게 보냈지. 우리 저녁 뭐 먹을까? 엽떡? 넌 꿈이 뭐야? 근데 별일 없이 사는 거. 하, 이 세상 끝은 어딜까? 대화 주제 하나라면 안 되냐? 맞다, 우리 PC방 가기로 했지? 아, 배고파. PC방 가서 짜게치 먹어. PC방까지 못 걷겠어. 뭐 어쩌라고? 업어줘. 뭐? 나 힘들다고. 어?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. 진 사람이 가방이랑 다 앞에서 업어주게 하자. 아, 너 이길 때까지 할 거잖아. 아니야, 진짜 딱 한 번만 할 거야. 그냥, 제발 그냥 가면 안 될까? 나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억울하지도 않냐? 나한테 뭔가를 한 건 알고 있구나. 가위바위보! 아싸! 어? 야, 너 처음에 원래 주먹 만드는데? 이게 바로 나의 큰 그림이지. 넌 어떻게 점점 더 에임이 나빠지냐? 내 욕하는 건 참아도 게임 욕하는 거 못 참는다. 됐고, 내 소시지나 줘. 야, 그렇게 먹고 또 먹냐? 어? 고양이. 근데 톡에서 좋은 멘트랄 게 있나? 갑자기 무슨 말이야? 아까 톡 멘트 말이야. 참 뜬금없이도 꺼낸다. 톡에선 뭔가 좋아함이 더 생기기 어려운 것 같아. 그럼? 되도록이면 만나고 좋아하면 표현하는 수밖에 없지. 그러다가 차이면? 어쩔 수 없지. 상대방 마음을 미리 알 순 없으니까. 하긴 너는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가 있더라. 톡 멘트 안 해줘도 되지? 어우, 양아치. 응, 고릴라. 참. 에휴. 나리야. 너 좋아해. 나랑 사귈래? 야! 왜? 나 나리랑 사귀기로 했다. 나리? 아, 그때 막 톡으로 고민하던. 아, 중학교 동창? 응. 어? 축하해. 다 네 덕분이지. 내가? 아니, 아무튼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. 사줄 거면 지금. 어, 나리야. 지금 사라고. 야, 박지수. 어,
지영이라고 학교 친구. 아이고 여자친구가 그냥 딴 사람 같네 아주. 아니 뭐 하는 거야. 가세요. 이 친구가 좀 바보 같긴 해도 참 좋은 애예요. 아 네. 얘가 말을 좀 막 하는 애라. 자기 욕하는 건 참아도 게임 욕하는 건 못 참고요. 용과일 때 고릴라 같아요 고릴라. 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. 아 이거 맞잖아. 정말 사이 좋아 보이네요.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10년째 친구예요. 그동안 두 사람 아무 일 없었어요? 무슨 일이요? 뭐 좋아한다거나. 네 얘가 저 여자로 절대 안 봐요. 지영 씨는요? 네? 지영 씨는 지수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? 한 번도? 정말 아무 감정 없어요? 이제 전처럼 못할 텐데. 어? 제가 보기엔 지영 씨가 지수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. 나리야 밥 먹으러 가자. 제가 보기엔 지영 씨가 지수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. 아, 지수. PC방 가자고? 너 내가 눈치가 왜 이렇게 없냐? 어? 어젠 왜 그런 거야? 나리한테 설명하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. 아니, 나도 놀래서. 놀래? 너 나 차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아니야, 진짜 놀라서 그런 거야. 진짜 한 번이라도 나 이성으로 생각한 적 있어? 나도 잘 모르겠어. 뭐? 어제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서. 됐고 이젠 보지 말자. 왜? 너 안 보겠다고 나리랑 약속했어. 그래도 여친 생기면 여사친 정리하는 게 맞잖아. 그럼 나 이제 누구랑 놀아? 나중에 나리가 이해해주면 그때 연락할게. 잘 지내. 그 뒤로 지영은 굉장히 조용해졌다. 생각해보면 유독 나한테만 밝았던 것 같다. 그럼 나 이제 누구랑 놀아? 저기 너 요즘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. 그런가? 지영 씨 신경 쓰이지. 아니 뭘. 저번에 봤을 때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. 그냥 친구 사이야. 헤어지자. 어? 너 지영 씨한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미안. 하지만 연락을 할 수 없었다. 오랜만. 넌 여전히 고릴라 같다. 야 3년 만에 그게 할 소리냐? 그대로라고. 너도. 아니다 뭔가 말이 없어진 느낌? 어? 어떻게 알았어? 나 학교에서 완전 말 없어. 아싸야. 진짜? 너가? 나 원래 네 앞에서만 말 많았다고. 그래. 좋아했어 너. 지금도? 아니. 뭐야 왜 꺼냈어 그럼. 다시 좋아질 수 있게 친구하자. 그래. 야 이렇게 귀여운 여자가 친구하자는데 반응 싫어? 미안해. 뭐가? 3년 전에.
어, 여친 생기면 여사친 정리하는 거 그럴 수 있지. 그치. 한 달 만에 헤어지고, 어? 그때 얘기는 그만하자. 그때 사기라는 거 났어. 내가 쏘기로 했었나? 기억 안 나는 척. 아니, 알았어. 진짜 맛있는 소세지 사줄게. 소고기. 아야, 같이 가.